4월 11일 월요일 뉴스 단어장 시작합니다.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서 다크투어리즘이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다크투어리즘 명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담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다크투어리즘이 인기라고 합니다. 체르노빌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댔어. 후쿠시마 좋은 곳이문이다. 다크투어리즘이란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둘러보는 여행을 말하는데요.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이나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해서 악명을 떨쳤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채 5년밖에 되지 않은 후쿠시마를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안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크투어리즘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반성과 교훈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단어장 마칩니다.